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맡고 계신 진성준 의원 모시고 자세한 현안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무더 위에 휴가 안 가십니까? 아니, 휴가 갈 짬이 없어요. 대통령 휴가 가셨는데. 글쎄요,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서 휴가를 가실 수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뭐 가장 비근한 예로만 해도 어제 주식시장이 폭락해가지고 네. 뭐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되고 예. 주식시장 거래일 최근 이틀 동안 네. 330조 원의 주가가 증발했다는 거예요. 330조. 예. 네. 그래서 뭐 개미 투자자는 물론 이거니와 예. 우리 국민들이 우리 경제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냐 우려가 큰데 대통령이 이런 상황을 직접 지휘하면서 네. 긴급한 대책이 필요하면 대책도 수행하게 하고 이렇게 민생 경제를 좀 챙겨야 될 때인데 정말 한가한 발상 아닙니까? 대통령이 휴가 간다는 게 지금 네. 대통령실 사진 좀 볼까요? 대통령실 사진 보면 시장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통영시장에 가셔가지고 저렇게 근데 굉장히 환호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군 옷을 입으신 거예요. 그리고 군 시설에서 뭐 숙박을 하신다는데 앞에 보면은 무슨 말린 생선들이 좀 있는데 오징어, 보리새우, 아귀채 이런 것들을 주로 구매했다라는 대통령실의 설명이 있습니다. 평화로워 보이세요. 아니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대통령이 시장에 직접 방문해가지고 그저 그야말로 어려운 서민들을 만나니까 서민들 입장에서는 좋지요. 네. 그걸 마다할 사람은 없습니다. 당연히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사람 보니까 네. 악수도 하고 싶고 다가가서 얘기도 하고 싶고 그렇지요. 네. 그리고 대통령이 저런 저 민생 현장을 많이 방문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지금 해야 될 일이 저것인가? 예, 예. 대통령이 저렇게 시장 방문한다고 갑자기 없던 내수가 살아나고 예? 예. 불황에 빠져있던 시장이 살아나느냐 이 말이에요. 그 저 민주당에서 통과시킨 민주당이 주도로 통과시킨 그 민생 회복 지원금 25만 원을 전 국민에게 집행을 하면 전통시장이 좀 활성화되겠죠. 아 물론입니다. 네. 그것도 그냥 현금으로 국민께 드리자는 게 아니고 네, 지역화폐. 이게 그렇죠. 네. 내수 진작과 소비 진작을 위해서 하는 정책인 만큼 네.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25만 원을 지급하고 네. 또 이것도 받으면 4개월 이내에 다 소비하도록 네. 4개월이 지나면 못 써요? 못 써요. 효력이 없어져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단기간에 소비를 증진시켜서 네. 내수가 좀 돌아가게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냥 무슨 뭐 현금 살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 아니에요. 반복지 정책이다. 오세훈 시장은 이게 복지 정책이냐 이런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복지 정책으로 구사하자는 게 아니고 네. 경제 정책으로 구사하자는 거예요. 네. 그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운 국민들 도와주자 이게 아니고 물론 도움도 되지요. 네. 그렇지만 그 정책의 본래 목적이 무슨 어려운 국민들 도와주자고 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네. 지금 그야말로 불황 상태에 빠져 있는 골목 경제 네. 특히나 고물가 예. 고유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예. 소비가 완전히 얼어붙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 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들은 네. 죽을 맛이에요. 골목에 문 닫은 상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가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요. 네. 그러니 네. 이런 소비를 좀 하게 해서 네. 골목 상권이 좀 돌아가게 만들자, 네. 숨을 좀 쉬게 만들자라고 네. 하는 차원에서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하는 것이지 네. 그 본 말을 저 오해하고 자꾸 듣지도 않으려고 하면서 네. 저런 엉뚱한 공격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필리버스터를 했잖아요. 그걸 막아보겠다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그게 통과되고 나니까 네. 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건의하겠다고 하고 예. 이런 분들이 무슨 민생 입법을 논의하자고 합니까? 진정성을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주면 13조 원이나 되는 돈을 써야 돼서 결국에는 도로 다시 인플레이션이 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집행할 수가 없다. 효과도 없다. 넉 달짜리 이거 해봐야 뭐하냐?
이런 주제. 경제학 교과서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네. 돈이 풀리면 네. 물가가 오른다. 뭐 네. 일견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13조 원 가지고 물가가 오를 정도의 규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우선 우리나라 GDP의 규모가 2000조입니다. 한 해에. 네. 그런데 거기에 13조 원이 들어간다고 물가가 오릅니까? 일종의 마중물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더구나 세금이 잘 안 거쳐가지고 부자 감세해주고 또 경제는 안 좋고 그러니까 세금 잘 안 거쳐서 네. 정부가 써야 될 세금도 못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원래 예정했던 예산액도 다 지출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지난해에 그랬거든. 예, 예. 그러니까 13조 원을 마련해서 넣는다고 해서 예. 시장의 돈은 돈에 예. 총액이 더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네. 지금 저 고물가 상황은 네. 무슨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 수요가 막 일어나서 네. 값이 뛰는 게 아니거든요. 예. 공급이 안 되고 있어서 값이 뛰는 거예요. 공급이 안 되고 있어서. 예. 네? 공급 측면이 훨씬 크기 때문에 지금은 수요를 일으켜야 될 때다. 네. 그 수요 진작책의 일환으로 국민이 쓸 돈을 좀 마련해 드리자. 네? 최소한 25만 원. 네. 이거 가지고 뭐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네.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렇죠. 필요하다면 더 해야 돼요. 예. 그런데 예. 우선 13조 원을 해보자라고 네. 하는 거죠. 실제로 코로나 시기에 예.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네네. 그때도 국민 한 분당 25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드렸는데 예. 그때 효과가 좋았어요. 실제로 KDI의 연구에 의하면 네. 당시 예산액 대비 매출의 증대 효과가 35 내지 40%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당시에 14조 원이 예. 풀렸는데 예. 14조 원에 뭐 최대한 40%까지 예. 효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매출 예. 증대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는 현금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죠,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드리고 그것도 4개월 이내에 다 쓰도록 하고 예. 4개월이 지나면 아예 효력이 없는 것으로 네. 설계해서 드리면 네. 그 효과가 예산 대비 90% 이상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몰라서 못 쓰는 분들도 계시고 뭐 부자들은 안 쓸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네. 국민에게 뭐 지급되면 막 뉴스에도 막 다 나오고 네. 갑자기 통장에 상품권이 딱 꽂힐 텐데 네. 카드에 네. 쓸 수 있죠. 뭐 쓸 수 그럼 뭐 못 쓰는 분들은 못 쓴다고 해도 네. 저는 90%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당장에 한 11조 내지 12조 원 정도의 예. 매출이 발생한다는 예. 것인데 전국의 자영업자 600만 들에게 효과가 있지요. 아니 그런데 그러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넉 달이라도 좀 일단 경기 활성화를 해보고 이게 효과가 있으면 더 해보자라는 게 민주당의 방안인 건데 그러면 이게 싫다 그러면 자기네들의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없어요. 에? 없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아니 자기들도 대안을 내놓고 이게 아니면 A안이 싫으면 B안을 내놓고 그렇죠. 뭐 C안으로 가자고 하든지 네. 협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당이면. 그러니까 그냥 올해 편성돼 있는 예산을 그냥 집행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올해 편성된 예산 상반기 경제 사정이 안 좋으니까 네. 집중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65%가 이미 집행됐습니다. 예산에. 네. 올 하반기는 네. 나머지 35% 가지고 집행해야 돼요. 돈도 없네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라도 해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좋아. 그들 말대로 네. 모든 국민에게 다 드릴 게 아니라 정말로 어려운 분들에게 지급하자라고 한다면 그거라도 하자 말이에요. 하위 70%라도 하자. 뭐 하위 50%가 됐든 뭐 70%가 됐든 네. 당신들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아니라도 내놓고 네. 하자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러면 그냥 다 문 닫고 협상도 없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것은 싹 다 안 돼. 그렇죠. 자기 대안도 없고. 아니 그러면서 네. 전세사기특별법, 간호법 이건 또 지금 하자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보십시오. 아니 간호법은 자기들이 거부권 행사한 거 아니에요? 간호법도 행사했고 전세사기특별법도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행사했잖아요. 거부했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그거 시급한 거니까
입법 협상하자고 그래요. 협상할 것도 없이 상임위원회에서 그냥 통과시... 처리하면 됩니다. 협상도 필요 없어요. 협상할 게 뭐 있어요. 이미 다 되어 있는 법. 다 되어 있는데. 예. 근데 왜 이러는 겁니까 이분들은? 정치를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냥 평범한 보통의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그냥 진작에 했으면 통과시켰으면 될 법을 이렇게 고집부리고 오기 있게 하다가 이제 와서 이거 자기들이 급하니까 하자는 거 아닙니까? 의사파업 그렇죠. 문제. 전세사기특별법은 왜 안 하다가 갑자기 이걸 민주당이 좀 이거 민간주택 전세임대로 좀 안을 후퇴시킨 건가요? 그래서 합의를 하는 건가요? 그 선구제 후 전세사기특별법은 네. 그 피해자들이 대부분의 30대 청년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자기의 전 재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또 그걸 토대로 해서 앞으로 그럼요. 예, 살아가야 될 예. 청년들이 그걸 사기를 몽땅 당해버렸으니 그 좌절감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그래서 벌써 8명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거부권을 행사해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부 여당 입장에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라도 어떻게 저렇게 해서 통과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안을 고스란히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걸 받을 거였으면 왜 거부권을 행사했겠어요. 그건 안 된다고 했으니 네. 부랴부랴 마련한 게 그 문제가 되는 주택들을 정부가 사서 네. 거기서 살 수 있게끔 하겠다. 전세를 내주겠다. 계속 예. 임대해서 살 수 있게끔 예. 해주겠다. 예. 이 아니에요. 예. 아 그거 좋아요. 그거 예. 받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 거기서 살 수 없는 분들 나는 예. 거기서 안 살겠다 하는 피해자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네요.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분들에 대해서는 예. 선 보상 조치라도 해서 예. 다른 곳에 이사 가서 살 수 있게끔 해줘야죠. 그렇죠. 이미 그리고 거기 나간 분들도 계세요. 그렇겠죠. 그리고 그 선 보상 금액도 예. 전세 보증금의 전액을 다 해드리자는 것도 아니에요. 최소한의 보상 예. 30% 해드리자는 겁니다. 그걸로 어딜 가서 삽니까 또 사실 그러니까,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다 보상되게끔 해야 되지만 우선 정부가 30%라도 해드려서 이분들의 그런 좌절감, 허탈감. 네. 뭐 이를테면 생존의 근거가 되는 것들을 싹 상실해버린 분들에게 최소한의 위안이라도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니까 이것도 받아서 그냥 처리하면 돼요. 그래서 정부가 매입해서 임대하는 집에 그냥 계속 살겠다고 하는 분들은 네. 거기서 살게 하고 네. 나는 거기서 살 수가 없다. 네. 나는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최소 보상금이라도 다오 네. 하는 피해자들에게는 최소 보상금 드리고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건 안 되겠다고 막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갑자기 느닷없이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들이 앞장서가지고 소위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뭐 민생법안 하자고 하면서 지금 내놓는 게 전세사기특별법, 간호법, 그다음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납입한도, 비과세한도 상향하는 거, K-칩스법, 그다음에 모성보호3법, 구하라법, 뭐 이런 등등의 법안에 대해서 갑자기 이제 하자고 하는 거고 민주당에서는 양곡법, 한우지원법 어제 당론으로 통과시켰고 근데 여기 보면 정치적으로 보이는 법안들이 별로 없어요. 없어요. 그냥 네. 하면 돼요. 그냥 하면 되는 법안들이에요. 민주당이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 법 민주당도 하자고 하는 거고 당론 법안들도 거기에 있습니다. 네. 하면 돼요 그냥. 상임위원회 열어서 법안 심사하고 뭐가 문제예요 그러면 정말 그러니까 정치 공세하는 거죠 마치도 자기들이 민생을 챙기는 것처럼 여태 국회를 거부해놓고 네. 근데 이제라도 하겠다는 의지는 있어 보이십니까? 아니 그렇다면 당장 상임위원회 열자 이 말이에요 네. 휴가 갈 생각 하지 말고 네. 국민의힘 의원들 다 휴가 가셨어요? 글쎄 국회가 열리질 않고 있습니다 아주 선택적으로 네. 뭐 본회의 상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자기들이 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거거나 또는 뭐 이거는 뭐 별 문제가 없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들어와서 뭐 표결도 하고 하지만 그런 게 아니다 할 때는 싹 다 퇴장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그 국민들이 뽑아서 그 대표로 뽑아올린 국회의원들이긴 한데. 젊은 청년이 8명이나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들을 구제하자는 법안에 대해서 네. 이렇게 하는 건 좀 인면수심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 물론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네. 야당 네. 국회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의 요구도 있으니 네. 그것을 좀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면 모르겠어도 네. 도움이 되는 거라면 받아서 하자라고 달려들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자기 입맛에 안 맞다고 그건 안 된다고 한사코 고집을 피워요.